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최측근인 제 지인분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이번 4.10 부정선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경악하고 있으며 또한 이재명, 조국, 문재인을 구속시키지 않은 세력들이 있다. 누굽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지인분이 시도 때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정광은 목사님과 함께 이재명, 문재인, 조국 구속, 4.10 부정선거 박살, 국민 대혁명을 일으켜달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얼마 전에 정광은 목사님도 똑같은 워딩으로 이야기했죠. 내가 시민사회 수속을 통해서 대통령의 위증을 들으니 이제 남은 세력은 광화문 세력, 정광훈 목사님의 세력밖에 없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믿고 제2의 4.19 국민대혁명, 제2의 5.16 국민대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칼을 빼들 것이다 라고 이 정광훈 목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강조했죠. 자, 지금 문다의 충격행동, 글 삭제 난리가 났으며 전주지검 문재인 코앞까지 이제 머지않아 큰 거 온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여러분들께서 후원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으로 아주 비싸고 좋은 약을 먹는데 이 안에 후두염이 혹이 있어서 또 감기가 도저히 낫지 않아서 면역력 저하로 방송 중에 기침 또 거센 소리 제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괴로워 죽겠습니다. 자, 지금 법조계에서는 현재 폭풍 속의 고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바로 머지않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충격적인 큰 것이 올 예정이다라고 법조계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의 이영호 변호사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냈다라며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겁을 먹고 있는 것이라며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의 이 박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은 바로 무엇이겠나라며 앞으로 진짜로 큰 곳이 오게 생겼다라고 이 변호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폭풍 속의 고요는 곧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추후에 결정적인 수사 의뢰나 서면 수사 의뢰 등 여러 가지 큰 것들이 올 수밖에 없는 전저 현상이라고 이 변호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도 지금 충격 행동을 하고 있으며 검찰을 저격했던 글들을 전부 삭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검찰 인사가 있기 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점에서 무엇을 봐야 하겠나라며 이는 이 윤석열 정부의 의지라고 봐야 한다라며 영산 대통령실에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지검장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매우 불편한 반응을 보였고 이후 인사를 발표한 것이라며 이원석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시점을 늦추어 달라는 등의 건의를 묵살하고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상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면 유력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대검차장이나 법무부 차관 등으로 전보되는데
이번에 송경호 지검장은 지방고검장으로 사실상 좌천성 승진을 한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 가까운 윤석열 인맥이기에 이 앞으로 이 일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창수 전주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전보와 관련해 야당과 언론이 애써 언급하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광석화처럼 수사했던 전주지검. 전주지검이 지금까지 수사해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사위, 이상직 위원 등 이런 위혹 사건들입니다. 2018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는 항공 분야 경력이 없었음에도 이상직 전 위원이 실소유한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되면서 위혹을 샀습니다. 2018년 이 이상직 전 위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때입니다. 2020년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위혹을 제기하고 2021년 12월 시민단체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자 이상직 전 위원의 연거지인 전주지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부임하기 전까지는 수사는 전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 임명된 전주지검장들이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창수 전주지검장 부임 후 몇 달 동안 문재인과 관련된 모든 수사는 급 진전이 됐습니다. 중진공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더불어 이 전주지검은 지금까지 조현옥 전 문재인 정권의 인사수석과 김정호 전 문재인 정권의 공직기강 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등 문재인 정권 때 관련 인사들에 대해 줄줄이 소환 조사를 벌였으며 속도감 있게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전주지검은 특히 지난 2월 14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개인사를 지켜본 인물로 꼽히는 핵심 인사 중에 핵심 인사인 주영훈 전 경호처장까지 조사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호처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문재인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주영훈 전 이 경호처장이 소환된 것은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 바로 근처에까지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실상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정권의 핵심 인물 중에 핵심 인물인 주영훈 전 경호처장까지 조사를 했으며 이 조사를 이끌었던 것이 바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었습니다. 전주지검은 대담하게도 문재인의 코앞까지 칼끝을 겨누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4.10 총선이 가까워진 2월 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비롯해 지난 대선 여론 조작 사건 등 일체의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수사 진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참 대단하죠. 검찰 수사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 공세에 휘말리는 등 악용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유였지만 당시 이원석 총장의 이 같은 충격적인 지시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으며 또한 당시
전주지검 검사들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문재인 관련 수사 중단에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창수 전주지검장의 교체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의혹 수사에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충격 행동이 여론들의 이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문다혜는 지난 17일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에 전주지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전 남편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신과 청와대 출신 인물들의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해 그의 출국을 정지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문다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과 함께 모두 세 차례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그들 저열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갑니다 라고 운을 뗀 뒤 제 가족과 지인 심지어 고딩 동창들까지 털다 전세 부동산 계약서까지 영장 밀고 가져가더니 중앙지검장으로 깜짝 등장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고 이선균 배우 방지법에 검찰은 해당 사항은 없나요? 언론에 흘리다니 이라며 저기요 울 아들 학습 태블릿만 돌려주세요 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글에 대한 자작 댓글 형식으로 금전거래 액수가 300만원이라는 취지의 글을 적은 뒤 아이구야 그래서 거액이고 상당액이라서 제 소중한 지인 집을 압수수색하고 출금 걸고 6개월째 안 풀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 친구 그저 직장인이에요. 출장 가게 해주세요 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같은 날 올린 또 다른 글에서 이창수 지검장을 겨냥한 듯 검찰이 제 가족과 지인 심지어 고등학교 동창까지 털다 전세 부동산 계약서까지 영장 밀고 가져가더니 중앙지검장으로 깜짝 등장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다혜가 이런 글을 올리자 전주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반박문을 냈습니다. 그러자 문다혜는 본인이 올렸던 저격글, 검찰을 저격했던 충격적인 저격글들을 전부 다 삭제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산과 경남, 이른바 낙동강 벨트 접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및 주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 특히 문재인 전 사위 특혜 취업 의혹 수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에 문다혜 씨가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압수수색 문제 등은 지난 2월 총선에 따른 수사 일시 중단 직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다혜 씨 등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 가족들에게 수사가 옮겨가는 상황에서 중단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의 수사가 어느 시점에서 누구를 타켓으로 어떤 형태로 재개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총선 전 전주지검장 교체 이전까지와 같은 수사 의지를 보여주느냐 또한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폭풍 속의 고요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나라며 이번에 박 법무부 장관이 친윤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40여 명의 검사장들을 일거에 교체하지 않았나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로 봐야 한다라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법을 어긴 범법자 정치인들을 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라고 대통령 후보 때부터 말하지 않았나라며 2년 동안 검찰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 이번 검찰 인사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수사를 보여주겠다라는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의지,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핵심이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이원석 검찰총장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법조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요 속에 태풍, 큰 것이 점점점 그 발톱을 보이고 있다라고 법조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요 제발 좀 제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